슬로바키아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폰 에어리어는 지난 2일 NEC가 두께 12.9mm인 초박형 휴대폰 N905iMU를 11월 26일 일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에이빙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N905iMU는 원색을 지원하는 초박형 휴대폰으로 야마하의 오디오 엔진을 장착해 고음질의 사운드 재생이 가능합니다. 터키의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테크블로그는 지난 1일 소니 코리아가 브라비아의 새로운 메스티지 풀 HD TV 브라비아 W 시리즈를 출시한다는 에이빙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소니의 새로운 메스티지 풀 HD TV인 브라비아 W 시리즈는 52, 46, 40인치의 총 5종입니다. 미국의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리무브 더 레이블즈는 토요타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된 2007 동경 모터쇼에서 크라운 하이브리드 컨셉트카를 선보였다는 에이빙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운전자는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VDIM의 작동을 대시보드의 TFT-L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말 양산형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